빡가는 게 뭐, 너무 먼데 나한테 지금? 나랑 자리 바꿀래요? 아, 아그 이렇게 시야가 아니야. 많아지는구나. 업담님에서 벗어나니까. 무슨 인간 칸막이야. 병풍 병풍. 독서실. 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예. 커. 네. 부피가 굉장하신 것 같아요. 어, 그래. 다 크다시니까 뭐. 아 이제 보통 막 있잖아, 사람이 이렇게 이제 막 반박하기도 지쳐 이제 아 마음대로 떠들고 아, 빨리 해 그냥 넓은 게 아니라 아, 예. 내가 두꺼워 예예 예. 알았어 두꺼워 그래 두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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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그 있잖아요 볼리비아하고 고산지에 사는 사람들 아, 그 우유니 사막에서 어. 보찜 들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마추픽추 어. 트레일 하면 꼭 따라오시는 아, 나, 그분 같아 그분들 뭐라 그러지 아, 뭐라 그러지 그분들 남아프리카 아니지 인디오 어디 인디오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인디오 인디오 볼리비아 쪽 야 인신공격 그만하고 예. 제일 많이 하면서 뭔 소리야 아 이상하게 빡가는 건 별로 열이 안 받는데 아 꺼올리면 졸라 열받아 막 들으면 막 야 너 예. 너 커쇼 왔다 갔다 하지 마. 이제 정신 차려. 이거 빠뜨 나갈 것 같네. 자, 야, 갑시다. 아, 씨, 또 이래 왜? 야, 또... 나는 왜 이러냐 근데 계속. 애가 문제인 아, 거 아니야? 아, 아. 아니 이거 됐다 말다 그래. 아무튼 소스는 문제는 없어요 이게. 오케이, 뭐 있다니까. 자, 소스 문제 없지 박세롬이? 어. 문제 확실하지? 없는 거 맞아 이게. 아, 아, 오케이. 있으면 어때? 자. 한 명이 입건되는 순간 방송이 끝나는 병신들의 하드코어 스릴러 팟캐스트. 뒤집어 말하면 한 명이 입건될 때까지는 방송이 끝날 일이 없는 병신들의 GR 트위스트 팟캐스트.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게 된 결정적 이유. 허허벌판에 혈혈단신으로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는 방송. 가능한 게 거의 없어요. 꿀! 와우! 본격 재능 낭비, 트래핑 낭비, 인생 낭비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를 누지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세상에는 쓸데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은 또다시 쓸데없는 인생 낭비의 길로 접어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병신지씨 어디까지일지 궁금해서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당신 우리의 병신욕 충만한 진행자들 소개를 받으십시오. 요즘에 형이 숨을 잘 못 쉬는 것 같지? 아니 근데 나 자리 바꿨잖아요. 어. 되게 재밌다 말씀하시는 거. 웃긴 게 아니라 표정이 재밌으시죠? 아, 우선 빙의 3단 빡가능 나왔어요. 빡가능. 예, 카푸카는 책이라 함은 정신의 얼음을 깨는 도끼 같아야 한다고 네, 말했습니다. 이 새끼 또 오늘의 명언 봤어. 뭐요? 저희 가업걸은 요도결석을 밀어내는 시원한 쾌병 같은 방송이 돼야 한다고 빙의된 원조 각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빙의 3단 기어서드로 인사드리는 빡가능입니다. 안녕. 그래요. 뭐야. 자, 다음으로는 네. 세상에서 가장 말이 많은 모아이 석상. 거의 없다도 나와 있어요. 예. 고산족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어, 예. 태평양에서부터 예. 남아메리카를 아우르는 아 근데 그것도 위대한 피예요. 왜냐면은 인류 최초의 탐험가 피고요. 네. 그리고 아. 그 마라도나 있잖아요. 그 피가 원래 인디오 피예요. 아 그래요? 예. 아. 축구했으면 잘했을 건데 막 갖다 붙이지 마 이 새끼야. 뭐 마라도나가 왜 나와 이 새끼야. 머리가 공인 줄 알았겠죠. 어? 야, 야, 야. 아, 저기 아 우리 진짜 박세롬이, 잘 웃어줘. 진짜 재미없는 것도 너무 잘 웃어줘. 박세롬이 콧물 닦고. 박세롬이 뿜은 거야? 아니 뿜었어. 크림 파일. 컵에 이거 뭐야? 너. 아니 크림 파일 하면 어떡해요? 아, 나 시오키 한 거야? 시오키? 아, 너야 이제. 아, 너 인사 끝났어? 끝났어. 아, 네. 아 고산적으로. 어, 고산적. 자. 이분은 설명이 이제 길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두려운 년. 아. 박세롬이도 나와 있어요. 예. 많이 두려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주말에 영화 검은 사제들을 봤어요. 아, 네가 오늘 옷이 다 검어. 맞춰서 입고 왔습니다. 보면서 가옥거리 생각났어요. 거기 보면은 미개한 원숭이, 호모 사피언스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고. 예. 네안데르탈인데요? 없다네요. 호모 사피언스 아니에요. 이거 원래 성대모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좀 부끄러워서 안 할래요. 그래요. 야, 네가 여기서 부끄러운 게 어딨냐. 여기 보면은 박소담 씨가 두렵지. 특별한 거 있겠습니까? 다만 궁금은 하네요. 가 가서 말해.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미친 놈 하나만 있다고라고 말하는데. 네. 예. 여기는 영화를 안 본 이상 이게 뭔지 분위기를 어떻게 탈지 모르겠어요. 미친 남녀 넷이 있어요. 아. 특별한 건 없고요. 궁금하시면 예. 듣고 어디 가서 말만 하지 마세요. 저는 박세롬입니다. 그래. 아, 예.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아리송에 도전하는 딴지 라디오의 공식 정봉이. 정봉이 뭐예요? 그 1988에 옛날에 파랑새는 없다 절봉이라고 했어요. 절봉이 정봉이 정봉이 고구마라고. 절봉이. 네. 아 형은 약간 코붕이. 아 그리고 너희 죽어 이씨. 자 지난주에 드디어 저희에게 시식용으로 네이처 오다가 배달이 됐어요. 아 진짜 훌륭해요. 진짜 감동받았어. 진짜 이 정성스럽게 써주신 카드와 함께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곧 가업걸 페이스북에 공개를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예, 저는 저 받은 거 이틀만에 다 먹었어요. 그래 다 먹었어요. 곰탕을 그걸 이틀만에 다 먹었어. 다 먹었어요. 라면 끓일 때 한씩 넣어서 먹었고요. 밥 먹을 때 먹었다. 다 먹었습니다. 아 라면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죽입니다. 여자친구 오잖아. 라면 먹고 갈래? 그거 끓여주는 거예요. 넌 와이프 있는데 왜 여자친구? 아 그냥 내가 여러분 이미 같이 사는 새끼야. 여러분들의 권해 누굴 부른 거야 이 새끼야. 권해주 그리고 이거 좋은 게 있는데 간이 안 돼 있잖아요. 그거를 밥할 때 좀 넣어요. 밥을 끓여면 기름진 밥이 나와요. 아 사골 국물을? 예. 해보세요 한번. 사골밥 맛있죠. 죽입니다. 예. 그래요. 저는 정성스럽게 보내주신 거를 그 따위로 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오리지널을 그대로 섭취해보고 싶어. 아 저는 그 더치 스킬렛이 있어요 집에. 여기서 스킬렛이요? 예. 뭐죠? 아 더치 오븐 뚜껑인데 그 뚜껑을 뒤집으면 후라이팬이 돼. 우와. 더치. 아 얘들이 아직도 모르네. 아니 껄림이 이런 얘기 하잖아. 딱 우리가 모를 만한 단어 던진단 말이야. 이러고 보면 거기서 설명하면서 같이 자랑하는 거야. 그냥 걸려준다. 아 이러고 넘어가면 돼. 아 있으세요? 넘어가면 돼. 거기에 약 그 원래 사실 저는 등심을 구울 때 소기름을 얻어와서 소기름을 샥 바른 다음에 굽거든.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소기름이 없으니까 버터를 딱 한 스푼 기름 플러스 기름 그렇지. 맛있겠다. 아이씨. 기름은 기름으로 잡아야죠. 그쵸. 그래가지고 싹 구워 싹 굽는데 그걸 구울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인내심을 갖고 타는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려요. 야, 껄림이 진짜 못하는 불 온도는 중불로 해요? 아니 그제 가스레인지 존나 뜨겁게 했다가 살짝 주는 거예요. 보통 중불이냐 강불이냐 나타나는데 아니 그러니까 강불에 놨다가 완전히 그 철판이 달구어지면 살짝 줄여요. 한 칸 정도. 그 다음에 고기를 얹어가지고 타는 냄새 날 때까지 버티다가 뒤집어. 뒤집은 다음에 통후추 소금수가 빠져나가지 않죠. 불향이 조금 잘못하다가 아, 근데 맛있어. 무슨 불향이야. 잘못해 진짜 타버리면 버려야 되네요. 위험한데. 이게 공짜로 받은 고기니까 시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저는 여기서 너무 영감을 받아서 안 써도 되는 광고를 썼어요 뒤에.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여기서 영감을 뭘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광고를 읽어봤는데 아 근데 제가 고기를 하나 구워서 먹어봤는데 이야 역시 소고기가 마블링이 없어도 이렇게 부드럽고 아 진짜 맛있어요. 아 정말 맛있더라고. 여자가 가슴이 없어도 이쁜 거랑 비슷한 건가요? 뭔 소리야. 야 가슴이 있어야 이뻐. 예. 형, 그래. 형이 좋아하는 키시 아이돌은 없잖아. 아 찾아보면 있어. 아, 잘 찾아야 되더라고. 예, 있어요. 고산족처럼 숨어있어. 예 아무튼 그래서 제가 딴지마켓에 가서 가격을 확인해봤는데 네. 세상에 가격도 착해. 착해. 역시 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한다고 대한민국 대표 육식 팟캐스트 진행자 우리 껄림이 보시기 점수 몇 점이나 주시겠어요? 100점 만점에 94점 드리겠습니다. 94점. 6점은 왜? 6점은 사실 우리가 익숙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등심을 먹을 때 그 기름이 없는 부분은 사실 약간의... 인간적으로 좀 아쉬운데 그거는 뭘로 커버가 되냐면 내 건강.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먹어도 건강할 수 있다는 어떤 그 만족감으로 충분히 커버를. 그러니까 6점 커버 가능한 94점. 네, 그 6점에 대해서는 슈퍼이스타 K를 들으시면은 우리 대표님과 인터뷰가 있습니다. 넌 샷! 또 PR을. 레이처 오다 대표님. 네. 아 이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아 저 만나봤는데. 아 그래. 자 그다음 계속 너 만나세요. 자 네. 알렉스. 알렉스. 제가 한 병 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조카가 아토피가 심해요. 아. 근데 걔 맨날 애들한테 긁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예, 애들은 말 안 듣습니다. 아니 가려운데. 성인도 못 참잖아. 그걸 어떻게 참아. 우리 모기 물린 줘야지. 것도 가려워서 못 참는데. 그래서 뭐 지금 우리 누나가 얘 이거 아토피를 잡아보겠다고 뭐 한 첩에 몇만 원씩 하는 뭐 한약도 먹이고 막 이랬는데 제발 계속 제발해요. 네.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한데 일단 제가 알렉스 한 병 사가지고 누나한테 던져줬어요. 예. 근데 일단 한약처럼 억지로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애들이 잘 먹는데. 아, 그렇죠. 거기까지는 맞는데 아직 효과는 제가 뭐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리고 얼마 안 됐으니까. 효과를 확실하게 본다면
아마 저 서울 강서구 쪽에서 입소문 아주 예, 예, 크게 날 겁니다. 저도 약간 아토피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잘 복용하고 있는데 매주 매주 제 상태를 한번 봐주세요. 어디 부위에 아토피가 있어요? 보니까 몰라? 이렇게 아, 예.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제가 본 부분은 없어요. 아, 우리가 네이처 오다 소식을 하나 빼먹었는데 예. 1월 31일까지인가요? 12월 31일까지 12월 아 12월 31일까지 네이처오다 소고기를 구매하실 때 가옥걸 듣고 구매하셨다고 인증 남겨 저 밑에 하단에 구입 후기란에 입력창에 입력창에 예. 남겨주시면 곰탕팩을 그렇죠 가옥걸 팬들에게 예, 예. 추가 증정하겠다고 왜 23일이라면은 연인들이 크리스마스 때 뭐 합니까 고기 먹어야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 있어요. 아, 뭐죠? 이거 제가 가서 몸으로 얻어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라는 팟캐스트 갔다 왔는데 예. 재밌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이어폰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제 드디어 예. 우리 가업걸도 예. 청취자들에게 선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허. 그리고 이 선물을 드리는 권리는 뒤치기를 하는 제가 몽땅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씨발 이거 하겠다고 처음부터 뒤치게 했는데 20회가 돼서야 누구한테 야, 선물을 그러면 네가 권리가 있으면 있잖아 의무도 있는 거야. 무슨 의미? 이 발송 거. 의무는 네가 책임져야 돼. 나한테 시키려 그랬죠? 아니 날로 먹으려고 네. 지금 나타샤한테 지금 어? 아니 우리 세롬이한테 날로 먹으려고? 나타샤가 계속 딴지에 있잖아. 난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 아니에요. 저 프리랜서예요. 아, 예. 그럼 계속 여기 있는 빡가능이 하면 되겠네. 아니, 저는 여기 팀이 아니에요. 옆에 팀이에요. 그치, 여기서 일하는 새끼 누구냐, 그러면. 너클볼러. 아, 너클볼러님. 네, 그래요. 네. 어쨌든. 제가 보내줘, 뭔가. 근데 네. 너클볼러님 언급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껄림이 사무실 들어가고 제가 그때 들어가잖아요. 표정이 굉장히 굳어요. 저랑 껄림이 얘기하면 할수록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막 때릴라 그래요 저를. 이게 막 질투나 그런 감정은 아니고요. 질투야. 아니야 그냥 왜 눈앞에서 왜 파리가 짝짓기하는 거 보는 거 있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런가요? 둘 다 죽이고 싶은 뭐 예. 이런. 빨리 진행합시다. 네. 어쨌건 저희가 이어폰 협찬이 들어왔는데 이게 뭐 이어폰 뭐 서랍 열면 몇 개씩이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0대 때부터 취미가 이어폰 헤드폰 수집이었어요. 맞는 게 여기 있나요? 쏟아부은 돈이 있어요. 이 독일에서 만든 헤드폰들도 예. 끝까지 들리면 다 들어가요. 씨발 새끼야. 아무튼 여기 제가 쏟아부은 돈이 200만 원이 넘습니다. 아. 거기에 뭐 앰프까지 다 합치면 아마 그거 제가 안 했으면 지금 한급은 높은 차를 타고 다녔을 텐데 네.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어폰은 싼 거 쓰다가 비싼 거 쓰면 딱히 느낌이 없어요. 근데 비싼 거 쓰다가 싼 거 쓰면 느낌이 바로 맞아요. 모든 게 맞아요. 싸구려다. 예. 이거는 뭐 음향기기 매니아 아니어도 100%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국내 장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물로 드리는 이어폰이 국산 제품입니다. 아. 주크박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JDY11이라는 제품인데 이게 드라이버가 ZDY인데? 써있는 거? 아 그렇군요. 네. ZDY군요. 아, 네. 내가 그래. 파는 거 아니라서요. 네. 싱글 드라이버 아니고 더블 드라이버가 장착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예. 소리가 나는 유닛이 두 개라는 겁니다. 그렇죠. 보통 비싼 제품일 수록 많이 달려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개까지 달려있는 헤드폰, 이어폰도 있어요. 네, 4기통이죠. 4기통이요? 아무튼 고음하고 저음이 각기 다른 유닛에서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고가의 이어폰들에서 그렇죠. 차용을 하고 있는 이럴 때 해상도가 높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걸 끼고 이 박세롬의 성음을 듣는다. 아 난리가 나는 거지. 아. 바로 귀 옆에 게다가 이 이어폰이 또 귀 속에 꽂는 삽입형이야. 아. 귀 속에 깊이 삽입을 한 다음에 예. 하면은 바로 그냥 박세롬의 귓바퀴에다 대고 성음을 내는 것처럼 예. 들을 수 있다. 고막이 튀어나와요. 발기가 나겠죠. 예. 온몸에 피가 막 미친 듯이 돌고요. 발페이관이 그냥 그 뇌속으로 팍 침투를 합니다. 몸의 순환에도 좋은 거네요. 건강에 좋아요. 좋은 거네요. 그래 밤에도 유스타에도 유스타키오관의 물약들이 탈 빚어나와 지금 살 거예요. 뒤에서 네가 아주 다 나오는 거잖아 지금. 아무튼 이 저음과 고음이 나눠서 나오는 굉장히 선명한 예. 이어폰이고 예. 게다가 또 줄이 예술입니다. 줄이요. 단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중 코팅이 돼 있어요. 아 본디지 가능한가요? 아 그것까진 좀 힘들고 새끼야. 유사시에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 그 내가 봤을 때 빡가는 젖꼭지에 두 바퀴 정도 돌릴 수는 있을 것 같아. 아주 작습니다. 야 내가 오늘 왜 니네들 이 개그에 내가 들어오고 싶지 않냐. 아 그리고 여기 물론 이제 스마트폰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리모컨도 달려있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아, 리모컨 지금 개당 5만원씩 팔고 있는데 요 주크박스 ZDY11 아 근데 이름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ZDY11 예. 이어폰 두 개가 매주 제 손에 들어옵니다. 아, 당연히 저희 구매 인증해주신 분들께 매주 하나씩
그리고 아. 성의 있는 사연을 보내주신 예. 분들께 매주 한 개씩 이렇게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연 없는데 억지로 창작한 거 뭐 판춘문예 이런 거 안 받고요. 레알 사연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인증을 한번 꼭 하는 걸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여자친구가 싸대기를 맞았다. 아. 이런 사연 하면 싸대기 맞은 어, 그 영상이나 자국을 올려주는 거. 괜찮아요. 자기가 때릴 수도 있잖아. 아박사스님이 USB 이렇게 하는 걸로 올려주시면 돼요. 네. 아, 오늘 이상하게 좀 개그들이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이상한, 어, 넘어갑시다. 네. 어, 그, 어, 그래서 이번 주는요. 아브라삭스님 그리고 모피어스님한테 각각 한 개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방송별 게시판 혹은 나타샤 1에게 쪽지로 받을 주소 보내주시면 아니요 방송별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나타샤 어, 1에게 쪽지로 거의 없다가 나타샤 보내드리겠습니다. 1에게 쪽지로 어, 여러분 한 6개월 있다 받으실 수 있어요. 어, 박세롬이 바쁩니다. 어, 박세롬에게 업무를 하나 더 주지 맙시다. 아니, 저는 더 바쁩니다. 여러분 방송별 게시판에 주소를 남기면 어. 다른 사람들 다 보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나타샤 아니죠. 1에게 쪽지로 보내라고요. 메일 주소를 남기시면 거의 없다가 어. 메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아유, 메일 주소를 남기면 한 6개월 있다 받게 되실 네. 거예요. 하지만 나타샤 1에게 쪽지를 보내시면 8개월 걸리죠. 제가 할게요. 그래요. 야, 아유, 저밖에 뭐 그냥 내가 할게요. 내가 내가 합시다. 예, 그럼 거의 없다가 하는 걸로. 자, 아, 오늘 중요한 소식이 한 두어 개 있었어요. 네네, 그렇죠. 일요일날 안철수 대표 탈당 기념 발표를 하나 했고 어, 그다음에 여가부가 한 건을 했는데 아 기가 막힌다. 근데 네. 아, 아, 이걸 원고을 우리가 예. 아이템을 잡아서 쓸 시간이 없네. 이거 지금 봤습니다. 이거 지금 얘기해야 돼. 완전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오로지 이거. 이건데 여가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 어, 청소년들에게 돌기형 도깨비형 콘돔을 못 팔게. 어, 특수형 콘돔을 못 팔게. 왜냐하면 일반형은 판매하게 놔두고 아. 말하자면 그러니까 섹스는 눈 감아줄 수 있지만 크라가 못 봐주겠다. 아니 실제인가요? 네, 실제로. 아, 정말 이런 얘기를 했어 진짜? 네, 실제로 아, 얘기를 한 거야. 전국의 쾌락통제부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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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건 뭐냐면 쾌락통제부의 여가부는 게임도 못하게 하고 섹스도 재밌게 못하게 하고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어제 탈당한 안철수 대표랑 예. 너무 나는 비슷한 거야 느낌이. 아 그러면 그렇죠. 이분들이 좀 더 나아가면 어. 크게 제안을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 잘라버리는 거. 그 사실 쾌락을 줄 수 있으니까. 너무 너무 하고 싶었는데 어. 이게 혁신이라고는 하지만 혁신이 네. 아니라고 얘기는 안 대표나. 콘돔은 주지만 쾌락은 못 주겠다고 하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용호상박이다. 아 정말 대박이다. 어. 진짜 그러니까 어. 기존에 우리가 늘 카카에만 목매달고 있었는데 예, 예. 우리 여가부를 신경 써야 생각지도 있어요. 못한 데서 튀어나오고 있어요. 예. 어, 훅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예. 정말 쾌감을 주나요? 돌기형 이게 아,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구슬은 어떻게 알아요? 네? 뭔 소리. 아니 이게 어, 그 만족하는 경우가 있고 네. 어, 만족하지 어. 않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어떻게 하죠? 그건 아 저는 수많은 경험을 해봤으니까. 어, 아 그렇죠. 껄림은 본인이 경험해보지 않았어. 예, 어쨌든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는 면역 과민 반응 전문의 아. 알렉스 본격 안티마블링 고품격 간호 네이처오더와 함께합니다. 아직도 2플러스 1등급의 고지방 마블링을 찾고 계신가요? 거세 과도한 옥수수, 곡물 위주의 사료, GMO 사료, 각종 호르몬제와 항생제 등 인위적인 마블링을 반대합니다. 이제 안티마블링의 건강한 네이처오더 유기농 한우와 유기농 곰탕을 딴지 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이제 뒤치기입니다. 슝. 예. 슝. 할 건 좀 합시다 우리. 어, 2주에 뒤치기 할 거 없습니다. 어, 그래요? 네. 어, 저번 주 박세롬 신음소리가 터진 예. 이후에 아. 방송별 게시판 초토화됐어요. 예. 맞아요. 아, 남자들이 환장할 건 아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읽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 예. 아, 누가 우리 게시판 보면 얼마나 놀랄까요? 게시판에 남긴 글이 죄다 아야. 예. 아, 어, 우리 누가 우리 게시판 보면 콘텐츠는 하나도 없고 박세롬이 신음만 있는 방송인 줄 알 것 같아요. 아닌가요? 참 인간들 대단하십니다. 아, 어, 발딱 서신 분들 대충 뭐 한번 골라볼게. 비뉴는 정희입니다 네. 님. 예. 껄림이세요, 이분. 어, 여성의 아름다움은 가슴 어. 크기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그쵸. 목소리로 결정되는 겁니다. 특히 바람 소리나 어, 목소리. 뭐, 그렇죠. 귀 속에 넣는 예. 주는 바람 같은 거. 예. 껄림은 예 넘어가요. 에? 그리고 아브라사스님은 여보한테 미안한데 하루 종일 이것만 듣고 있다고. 아, 이분 예. 좀 심각하신 것 같아요. 예예. 뭐 그리고 이어폰 바꿔서 한번 들어보면 또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진짜예요. 제가 들어봤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회사 사용법님, 좋은 친구 투님은 그 와중에 박세롬이 입술 도장 찍힌 사진을 자랑질해 주셨는데요. 아, 이거 유일합니다. 네, 근데 입술 모양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어디다 대고 부비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쓰세요. 네, 뼈 삭으니까 적당히. 쓰세요는 뭐야? 너이 새로마
뼈사그니까 적당히 하시고요. 오이시렁, TN, 은가도우미, 니엄마시즈, 럭키세븐 이분들 다 발딱 세우고 예. 그 상태로 게시판에 글을 남기셨어요. 근데 은가도우미님만 유일하게 소신발언, 설번, 네. 난 안 섰다. 예. 아, 이런 이분 저 성직자신가 봐요. 아, 그런가 봐요. 네. 아무튼 이분 좀 몸에 혈액이 잘 안 도는 게 아닌가. 혈액순환에는 알렉스가 좋습니다. 방법이 아, 있어요. 좋죠. 이 신음 있잖아요. 그 소리를 블루투스 스피커 연결을 해요. 스피커 크게 틉니다. 그 진동이 있죠? 그거 갖다 대요. 그러면 신령스러운 힘에 의해서 빨딱 씁니다. 아, 3D를 느낄 수 있는 거구나. 아, 다 해보죠. 눈 멋인 분 눈 앞에다가 대보세요. 그럼 빨딱 나와요. 네. 네. 정은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예. 네. 아, 그 와중에 레오비언님께서 코끼리 똥 커피가 있다고. 네, 이런 거 진짜 처음 나도 처음 들어봤어요. 아,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전공민들 상대로. 근데 빡가는 항상 대충 검색해서 나온 걸로 하기 때문에 지도 자신이 없어. 저번 주도 요즘에. 확실히 우기지 못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러고. 아, 확실히 예. 알았으면 아니요 있어요. 뭐 어느 나라 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면 되는데 대국에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 이 새끼야. 아무튼 아 저는 커피 좋아하는데 아 루아기든 뭐든 똥에서 나온 커피는 저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차라리 딜도 로스팅 커피를 마시 그것도 못 먹겠어요. 니 카페 나가야지. 아 그리고 테드님과 아가씨님 그리고 욕 들어온 소리 들립니다. 바이크 위에 남은 일본님 모피어스님과 신샘님은 각각 구매 인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두 분이서 또 구매 인증 더 해주셨어요. 알렉스 한 분은 막 15만원어치 사시고 막 이러셨더라고. 무통 사셨네요. 특별히 더 감사드려야 되겠고 네. 이분들께 저희가 다음 주에 이어폰 보내드릴 테니까 다음 방송도 꼭 잊지 말고 들어주시고 류님하고 대굴대굴님이세요. 네. 두 분 다 두통 사더라고요. 네 말 듣고 두통 나왔대. 나 오늘 왜 이러니 여기 막, 오늘 물이 안 좋은 거 같지? 아, 내가 볼 때는 지난주에 좀 좋았어. 빡가능해. 그렇지. 이 새끼가 너무 업이 돼서 왔어 지금. 아까 전에 먹은 거 상했나 봐. 아 거기에 뭐 박테리아가 자라나 봐요. 박테리아가. 네. 아, 맥깍균 같은 거. 자, 미안해 빡가능. 빨리 웃으려고 그랬는데 웃음이 안 나서 기침했어. 아 그리고 신샘님은 박세름이의 새로운 별명을 박신음이라고 지었는데 신음성이죠? 아 근데 이거 너 약해요. 우리 지금 박세름이 박세울이 다 나온 마당에 이거 좀 약하고 좀 더 센 거 박세름이 센 거 좋아합니다. 아 저 예. 네. 문득 생각나네요. 왜요? 재성이 박이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아 했잖아요. 예. 합치면은 되겠네. 안 돼. 네. 아 이거 대본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무도 쓴 거 아닙니다. 새로 만든. 너까지 그러면 우린 진짜 끝장이야. 아, 왜 이러지? 너 우리가 널 부른 이유가 있잖아. 앵무새였어요 처음에는. 너 카나리아 역할. 카나리아 역할. 공멸하지 말자. 요즘에 새로미 보면 있잖아 배트맨 영화에 나오는 조커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자중하겠습니다. 전부 다 파국으로 몰고 나가는 것 같아서. 아, 조커는 저예요. 넌 존 노가지 노가.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알렉스 광고 담당자님이 직접 게시판에 등장해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 이분 아무래도 저번 주에 껄린가 이 빡가능의 광고를 듣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등장하신 것 같아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광고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가현 가은 아빠님은 최근에 고민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옥 걸 너무 사랑하는데 방송이 제때 올라오지 않아서 분노 조절 장애가 오고 있다고 이 고민 해결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각하가 어느 날 갑자기 한글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과 비슷한 강도의 기적이 일어나야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빡가능의 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제가 옛날에 친구들하고 계곡을 놀러 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갔는데 기쁜 마음에 2플러스급 지방제 굉장히 가득한 소고기를 마구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다음 날에 배가 지끈지끈 아프면서 왜 이렇게 쳐다봐요? 궁금하죠? 어떻게 끝날까? 우리 다 쳐다보고 있어봐요. 뭐. 아 지끈지끈 아프면서 똥이 매럽더라고요. 갔어요 화장실에. 근데 아무리 힘을 줘도 똥이 안 나와요. 계속 한 시간 동안 참았는데 똥이 안 나와요. 아랫배를만 때려가면 똥을 싸려고 똥이 안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찢어지는 고통과 함께 아랫배로 몰려드는 이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과연 출산의 고통인가 하고 정신을 딱 잃고 일어나 보니까 변기통 안에는 테니스 공만한 이 똥의 한 덩이가 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제가 방구를 끼면 보통 사람들은 칙칙 이런 소리 나잖아요. 저는 방구에 폭착폭착 이런 소리가 나요. 제가 이 기름질 많은 소고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너 언제 울릴 거냐고 이 새끼야 똑바로. 진짜 저의 변을 듣고 싶다며요. 그러니까 너 이 개새끼야. 안티 마블링 네이처 오다가 있으면 후다를 안 따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저의 아, 변이에요. 야, 변이라고 하니까 똥 얘기한 거야? 예. 예. 야, 우리 야, 니네 진짜 없다야. 너 막가는 거 알잖아 이제. 아, 그렇게 당한 구손도 몰라. 자, 아, 자. 그래서 결론은 뭐야? 네이처 오다 있으면 우장을 안 따일 수 있다고. 그렇죠. 이런 얘기하는 거야? 어, 알렉스만 있으면 오랜만에 들어온 최고급 소고기에 오장육부가 과민 반응하지 않는다. 그 과민 반응 아니잖아. 아, 그래요. 야, 빨리 갑시다. 그냥 갑시다 그냥. 어, 어지럽다. 어쨌든 빡가능, 그러니까 이 방송이 제때 올라오려면은요, 예. 빡가능이 맞아야 돼요. 우리 저기 저 어버러지 연합한 세 분 고용에다가 그분들 일당 2만 원이면 되니까.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박서림이 형이 저 때려주면 돼요. 아, 그럼 되는구나. 예. 세롬이가 채찍 같은 거 하나 준비해서 때려주면 될 것 같네. 생귤아빠님은 연말이 다가오니 그리운 이름들이 떠오른다면서 영진공 왜 재개하지 않는 거냐. 아, 이거는 아, 이제 껄림의 똥 말고 변을 들어보죠. 예. 제가 어저께 네이처다 소고기를 구워 먹었는데요. 똥 말고 어, 해봐요. 예. 제가 1월부터는 시간이 됩니다. 저 모종의 사정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1월부터 가능한데 함장님은 일단 오케이를 했어요. 근데 해비조님이 약간 그 좀 비싸게 굴고 비싸게 굴고 있는 상황이고 결정적으로 지금 박세롬이 양이 시간이 안 나요. 아. 시간이 안 나고 두 번째는 너브리 편집장이 인원을 늘려줄 것 같지 않아 라디오 쪽에. 그래서 투쟁을 해야 된다. 아. 일단 갈 수 있다면은 이 시즌은 갑니다. 아. 근데 반갑다. 네, 근데 그걸 특정할 수는 없겠어요. 일단 박세롬이 엔지니어의 일정을 봐가면서. 아. 박세롬이가 여기 딴지 라디오의 키구나. 키. 키 커요. 키 크죠. 예. 알파 포인트. 야, 니네 씨발 부장개그 할래 진짜. 우리 청취자들 중에 부장님 나이 때 그래요. 많으시잖아요. 그래요. 맞춤이야. 아니 합류화 시키지 마. 네. 아 그리고 오늘 사연도 우리 나이 많은 청취자한테 꼬리 치지 마. 너. 아 형 그렇다고 그렇게 대놓고 꼬리 치지 말라 그러면. 치지마. 내가 보여 여기서 막. 꼬리 치는 애가 얼마나 민망하겠어. 예. 그리고 저희가 엊그저께 페이스북 메신저로 네. 고민 사연을 하나 받았어요. 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가업걸 애청자 김창규입니다. 아, 아 이거 예. 삐처리 해줘. 예. 아니 김창규 그 죽돌이 김창규 이름 가명이에요. 아 그럼 바꾼 거죠? 김창규구나. 아, 나가도 돼요? 네. 뻘 사연 하나 보내봅니다. 제 고민은 모태솔로인데다가 현실 여자랑 대화도 잘 못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여자랑 아갈질, 이게 그러니까 아갈이 터는지를 아갈질이라고 얘기했나 봐요. 솜씨는 거의 프로급인데 정작 현실에서는 이런 병신도 없네요. 게다가 학교가 공학이어서 그런지 여자가 많은 편인데 커플들 사이에 좀 더 병신력이 돋보입니다. 불쌍한 모쏠 찐따 고딩에게 병신력 풀파워. 이거 19금 방송인데. 아,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고등학생인데 모태 솔로래요. 아, 그래요. 아직 모태 솔로일 수밖에 없는 나이죠. 아다를 못 댄 거죠 이 친구가. 지금. 야, 고등학생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달아야 돼요 사람은. 달아야 돼. 그러니까. 아. 쭉쭉 부서지고 깨지고 뭐 이랬는 그렇죠. 얘기죠. 계속 개쪽도 당해보고, 그러니까 한 내가 진짜 자다가 이불킥을 한 100번 정도 할 만큼의 병신짓이 쌓이면 유들유들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는요. 인터넷에서 여자랑 아갈질하는 솜씨는 거의 프로급인데 이거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예. 인터넷에서 프로라면 현실에서도 프로여야 돼요. 그럼요. 근데 현실에서 병신이라면 인터넷에서도 병신인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 뭐 박세롬이님 남자친구 있으시다는데 어디 한번 좀 여기 고민 해결에 좀 어떤 남자가 좀 매력 있는지 현실에서 현실에서요? 현실에서 잘생긴 남자, 큰 남자 이런 거 말고 적극적인 남자 좋아하거든요. 아, 일단 네. 계속 달려드려야 되는 거. 네네네네.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용기를 내면 될 것 같은데. 고딩이잖아요. 김창규 씨, 내가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내가 43 해보니까 뭐 다 부질없어 그냥. 뭐 솔도 괜찮아 그거. 네. 뭐 해봐야 그거 왼손이나. 아,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모쏠이었는데 대학교 때까지 계속 모쏠이었거든요. 예. 크리넥스 티슈 12년 차였는데 네. 여자친구가 생긴 거야. 예. 갑자기 그것도 꽤 이쁜 여자애가. 여자애가 잠깐 미쳤었나 봐. 이 새끼가 이제 여자친구가 술을 마시고 여자친구가 오빠 나 오늘 집에 들어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택시 안에서 내 친구의 허벅지에 손을 딱 올렸어. 근데 그 순간 이 새끼가 싸버린 거야. 이런
그랬던 아, 기억이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그 새끼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 당시 때 그분이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25? 아 이해할만 합니다. 네가? 이해할만 해요. 네. 네. 넘어가죠. 이거 다 편집하면 되겠다. 그래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아, 우리 그리고... 형이 재밌었어. 아 그래? 재밌었어? 그래, 자르지 마. 예 그리고 오늘의 메인 사연은 수지님이 보내주셨는데 아 이건 좀 진지하게 읽어야 돼요. 이분은 실제로 소란에 타고 대판 싸워오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적 소수자들이나 트랜스젠더 분들의 권리에 대해서 자신을 위해서 솔선수범해서 싸우신 분들이고 그런 놈들도 문제지만 소란에서는 약물, 강간, 신체훼손, 개인정보 공유 등을 꽤 오랫동안 묵인하고 장려한 곳이다. 이걸 개인의 일탈로만 책임을 물을 문제는 아니며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은 이상 운영하는 쪽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 그렇다 그리고 이걸 이익을 얻는다면 더더욱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0년 동안 이 짓거리 해온 놈들이 국회의원 하나가 으르렁댔다고 해서 뭔가 크게 바뀔 거라는 생각이 안 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먼저 수진님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요. 아, 훌륭하십니다. 이분 또 이렇게 소란액 같은 단체랑 싸우면 자기 신상을 까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다 털리죠. 그걸 감수하고 용기 있게 싸워주시는 건 정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근데 수진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소란액이 몇 개 메뉴 닫았잖아요. 그랬다가 그렇죠. 다음 날 바로 다시 부활했대요. 아 그 몰카 아 몰카가 아니라 영상이요. 영상 게시판이랑. 예.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저희가 저번 주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 이거예요. 일단 저희는 소라넷을 옹호하거나 비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라넷 폐쇄를 막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 생각도 물론 없고요. 저희가 염려한 거는 커뮤니티의 특성상 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범죄자라고 단정짓는 것은 심지어 상당수의 인간이 실제로 범죄자라고 해도 무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소란을 없애버리는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딱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 이거 뭐 우리라고 하지 말고 이제 그 거의 없는 말인 거고. 저의 생각이에요. 그, 아니 저 그러니까 제 입장은 그래요. 그 뭐 소란에셋의 뭐 일부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아니라 그 소란에 나쁘죠. 나쁜데 그 나쁜 소란에셋을 그러니까 나쁘다고 해가지고 그 어떠한 기준도 없이 마구잡이로 없애버리는 그 방법적인 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이트의 존폐 문제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런 사이트라 할지라도 그것을 없애는 거나 제재하는 방법은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 되는 어떤 권리나 저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죠.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적법하게. 그리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소란에서 일부 유저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얘네들이 이제 스스로 갱생을 해서 그 안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거겠는데 뭐 그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일단 그 자정작용이 가능한 애들이라면 애시당초 이런 일을 하지를 않았겠죠. 아무튼 저희의 의견은 아니죠.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이제 뒤치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훈시입니다. 슝! 안녕하십니까. 저 카카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해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의 가슴에 사랑이 없어질 겁니다. 사랑이 절절합니다. 혼도 비정상인데 가슴에 사랑마저 없다면 이 땅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도대체 이 나라 통치자가 누구길래 이따위 세상이 되는 겁니까? 너지 너. 응? 오늘 포인트는 이건가요? 야, 이거 준비했어요? 야너 자꾸 심해하다. 너 컨텐츠로 승부하니까 호흡으로 승부하지 말고. 책임자 나와보세요. 확 조사 빌라니까. 오늘도 네. 아름다운 가카의 네. 훈시 들어봤습니다. 사랑의 되게, 포인트가 딱 들어가네. 사랑이, 사랑이 없어진다. 예, 사랑. 이 사실을 사실 각하보다 네. 더 절실하게 아는 분은 없죠. 없죠.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없다. 사랑. 네. 사랑. 이 사랑. 각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왜 저 우리 기독교에 보면 이제 소망 무슨 사랑? 예. 믿음 소망 사람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사랑. 이 각하의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도 두 분의 사도 모셨습니다. 네. 우선 청년 열정 페이지 집행위원장 아멘. 네, 페이업다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앞길 창창한 청년들이 열정과 패기로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거침없이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플페이, 삼성페이에 이어서
청년 전용 핀테크 서비스 열정페이를 개발하고 있는 네 국립 열정페이 집행위원장 페이 없다입니다. 이거 결제 되게 쉽잖아요. 지급 안 하면 되니까 그냥 빚으로 넘기면 되는 거예요. 어떤 기술도 필요하지 않다. 그렇죠. 저희 국립 열정페이 집행위에서 열정과 패기로 가득한 청년들이 사회에서 좋은 경험을 쌓아볼 수 있도록 아플 때까지 일해보기. 네. 월화수목 뭐 금금금 인턴. 열심히 일하고도 월급을 슈킹당할 경우를 대비한 하루 6,750원 최저생활비 체험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가진 것뿐이라고 이 열정뿐인 젊은이들이 미리 이 교통카드 그리고 병원비와 같은 공공요금을 연 29.4%의 아주 저렴한 금리로 땡겨서 아 저렴하네요. 미리 전자화폐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청년 전용 핀테크 열정페이를 개발해서 청년들이 차비가 없어서 일하러 못 가고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최대한 대비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정치인께서는 나쁜 사장을 미리 만나보는 것도 좋은 그렇죠. 경험이 아니냐. 좋은 경험. 좋은 경험입니다. 여기서 예. 그런 거 개발도 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저희가 또 이 책도 내고 있어요. 청춘 연작 시리즈. 예. 아파도 일해야 청춘이야. 그리고 빛내는 청춘. 이 빛이 그 밝은 빛이 아니고요. 네. 천 번을 흔들려도 노조는 없다. 이런 또 있죠. 쇠파푸들 들지 말아야 부자가 된다. 이런 책도 있죠. 국민소득 4만 불. 쪼그려다니는 것도 청춘이다. 대단한 분 보셨고요. 네. 다음으로 전 국민 사랑 나누기 실천 협의회 프리허그 예. 사랑의 사도회 회장 빡 가늠 씨도 나오셨습니다. 아, 가늠 씨구나. 뭐 잘못된 것 같은데요? 프리허그 사랑의 사도회가 아니라 프리삽입 사랑의 사도회예요. 아 그래요? 예. 너 이 새끼야 네가 써줬어. 예, 요즘 세대처럼 이 성이 돈으로만 거래되는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고자 이 땅에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자 만들어진 사랑의 사도회 회장 빡 가늠입니다. 아 프리삽입이면은 면세인가요? 아니 원래 삽입은 면세예요. 아 그런가요? 예. 저희는 구세군처럼 기독교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신 돈으로 이 어린 청년부 애들 시켜가지고 이 시리아나 이라크의 공격적인 선교를 위해 쓰겠습니다. 선교? 만약에 납치되면 선교. 예, 선교입니다. 만약에 납치되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니 이 세금으로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세금으로 IS는 무기를 사고 군사훈련을 하고 이슬람끼리 죽고 죽이는 연쇄 반응으로 이 땅에 복음을 더 전파하게 됩니다. 아 지들끼리 죽고 죽이다가 결국은 이슬람은 다 죽는다 이거군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프리삽입 사랑을 나눕시다. 앙? 야 제가 네이티브 스피커로 한번 해주세요. 자 그래요. 하지 마 그런 거 시킨다고 좀. 앙 연타 네 번. 나는 하지 마. 형은 이제 뭐.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녹음 들어가기 전에 빡가능이 여기서 그 저 닭가슴살을 막 먹고 있었어요. 네. 아, 닭가슴살을 유리병에 더럽게 담아가지고 전자레인지 이제 2분 30초 돌려서 먹고 아니, 있는데 그거 육즙을 막 마시더라고요. 육즙을 원래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아니, 그래 근데 닭가슴에서 나온 육즙은 육즙이 아닌 모유예요. 정말 없어 보여. 아, 없어 보이길래 네. 야 너 집에서 진짜 너 빵에 갈래는 게 집에서 탈출하려 하는 거니까 아, 그렇지. 빡가는 집보다 빵이 좋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 놀아나면 안 돼 얘한테. 예. 우리 무슨 죄야 끌려가면. 자. 아 근데 빡가슴살. 빡가슴살은 뭐야? 빡가슴살? 박세름 빡살이에요. 무슨 말을? 빡가는 가슴살인데. 네. 아 근데 무슨 맛이야 이 국물은? 아 국물이요 모유 맛이더라고요. 아, 여러분 닭가슴살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모유 맛이 나요. 예. 처음 알았네요. 아, 이거 놀라 사실인데. 뭐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예, 우선 수비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가슴살이에요. 네, 네. 페이업다님께 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요즘 젊은이들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아, 엉망이죠 지금. 엉망. 일자리 하나 제대로 못 찾고 이 사랑이 없어졌어요. 사랑이 없어. 네? 러브리스라 그러죠. 도대체. 네. 아 방심했다. 자, 이 네. 이유가 뭡니까? 아, 이 요즘 젊은이들이 패기가 없고 자신감을 상실했어요. 예. 이게 다 이 엄마 아빠 품 속에서 고생 모르고. 사회가 얼마나 냉혹하고 무서운 이 적자 생존의 살얼음판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교 때부터 미팅이다 뭐다 동아리 활동하고 술 먹고 나이트하고 원나잇하고 떡치고 난잡하게 지내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성욕만 있고 사랑이 없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나가서 일하지 않고 골방에 틀어박혀서 허구한 날 일본 AV 보면서 왼손을 벗삼아 자기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각하 보세요. 일찍이 우리 각하는 국가와 결혼했다. 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급한 육체 욕망 따위는 폐기 처분을 해버리신 지 오래입니다. 아, 예. 최 목사님 네. 아니고요. 그런가요? 아, 이게 가끔 이제 한 번씩 찾아오시는데 이게 뭐 이게 거의 뭐 주기가 그렇게 길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어. 오로지 애끓는 애국심 이거 하나로 버텨오신 인생입니다. 우리 각하 우리 젊은이들이 각하처럼 이 나라에 대한 애끓는 애국심이 없으니까 취업 포기다 3포 4포 5포 세대다 뭘 해보지도 않고 포기부터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각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라니 바로 애국심입니다. 나라를 위한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 각하께서 저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사람은 그런 것을 극복해 나가는 열정이 어디에서 생기느냐면 이런 보람, 나라가 지역의 발전에 나가는데 내가 한 걸음을 내디뎠구나. 그런 데서 어떤 일이 있어도 참 기쁘게 힘을 갖고 나가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각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역시 예. 역시 네. 어려운 제가 볼 때 복음이라는 예, 해석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 쉽게 알 수 있는 노스트라다무스 우리가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지나봐야 할 수 있잖아요. 네, 예언가적 발화 방법이에요. 그렇죠. 예. 깊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1999의 날 뭐 이런 거죠. 뭐, 그렇죠.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나라가 지역이 발전해 나가는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이겁니다. 매일매일 야근해. 월화수목 금금금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가끔 한번 월급을 떼어보는 아주 좋은 경험도 한번 하고 그렇죠. 나라 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부동산 거품 떠받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빚내서 집을 사야 돼요. 그렇죠. 빚내서 집 사고 애들도 폭폭 낳고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 패기로 일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 기다리 아저씨가 아니고 대머리 아저씨가 나타나서 한 6억 정도 던져주면서 얘야, 이걸 갖고 살아봐라. 그럼 말도 로또 같은 행운이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간절하게 바라면 우주가 도와줍니다. 역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각하님이 예. 간증이시네요. 이거. 그럼요. 네. 각하 같은 실제로 인생을 경험을 해보신 그렇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네. 너 이 새끼야. 그럼 모유가 나오고 있어요. 진짜 가슴 젖었습니다. 지금 가슴으로 울고 있어요. 상상하잖아. 너무 아름다워. 빡가는 젖꼭지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네. 있어요. 예, 울고 있어요. 감동해서. 두 번째 질문 그냥 해줘. 자, 네. 잘 들어봤는데요.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도대체 각하의 어떤 정책들이 네.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혹시 현재 각하가 젊은이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전에 영국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교활한 자는 입으로 증명하고 현자는 몸으로 증명한다. 몸으로. 우리 각하의 인생이 바로 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죠. 예. 우리 각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욕을 일찌감치 폐기 처분하셨습니다. 예. 예. 나라와 결혼을 했으니까요. 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MBC도 내 거가 되고 가끔 아까 그 대머리 아저씨가 와서 예. 6억도 쭉 던져주고 그때 돈 6억이요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뭐 세금도 안 내셨죠? 예. 그러다 이런 엄청난 행운이 연달아 터진다 이겁니다. 아빠 돈이라서 그 우리 각하 엄청난 금수저예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헬조선 말이죠. 에이, 금이 뭡니까? 다이아몬드죠. 원석입니다. 그것도 다이아몬드도 한 26캐럿 이상일 거예요. 우리 각하 정도면. 우리 각하의 어떤 삶의 방식 자체가 젊은 애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잘 태어나야 된다. 예. 잘 태어나야 되고 뭔가 좀 이렇게 그 구석으로 몰리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해서 위기를 벗어나고 우리가 사는 헬조선에선 말이죠. 일반적인 그런 고리타분한 인습에 얽힌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상식을 깨는 예. 스티브 잡스가 그랬습니다. 지금 막혀서 아무거나 다 집어넣네. 상식을 깨는 행보 예. 우리 각하가 보여주고 계십니다. 간절히 원하면 잘 태어난다. 그렇습니다. 예, 우주가 도와주죠. 각하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네 죄송합니다만 그 내 컨셉인데? 그게 없어요. 왜 뺏어가요? 예. 네. 아 그래요. 이것이 바로 각하의 정책이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손수범 각하가 아예 젊은이들을 제대로 키 그러니까 우리 저 300 보면 예. 거기서 그 애들 키우는 거 알잖아요. 예. 그렇죠. 절벽에 던져버리잖아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살아남는 애만 찾아내는 거잖아. 강한 자만 그렇습니다. 예. 몸으로 보여주는 거야. 인삼이나 산삼 같은 것도요. 척박한 땅에서 자라야 예. 약효가 지대로입니다. 맞습니다. 도라지도 석회질 땅에서 바위에 그렇습니다. 자라야 영양분이 가득합니다. 맞습니다. 양질의 젊은이들을 선별하는 예. 것이죠. 각하의 어떤 깊은 뜻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욕하지 맙시다. 자, 이번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이번에는 빡 가는 예. 여쭤보겠습니다. 각하가 사실 알고 보면 예. 외로운 분이세요. 외롭죠. 평생 혼자 사신 걸로 아는데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 예. 이거 도대체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걸까요? 각하는 평생 혼자 살았지만 이 여자가 혼자 산다는 의미가 뭔지 우리가 그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람은 가장 자유로울 때 혼자 사는 법이에요. 제가 집에서 음악도 못 듣고 한 달에 용돈 5만 원 받고 술 먹고 들어가면 추운 이 엄동설한 날씨에 베란다 나가 자야 됩니다. 아, 차라리 빵이 낫다. 예, 가끔은 그치? 이 마누라 자는 거 확인해놓고 핸드폰 키고 홍합니다. 이 원래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혼자 사는 법입니다. 각하는 그것을 일찍부터 깨우쳤어요. 이 과거의 각하가 이 오랫동안 사귀었던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히피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6명의 부인을 두셨고 7개의 이름을 가진 한국의 라스푸틴 같은 분이에요. 야 이거 무서워 하지마. 이분은 육봉수사가 사망한 후에 각하에게 이런 러브레터를 남기셨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신 게 아니라 너의 시대를 열어주기 위해 길을 비켜 주었다. 너를 아시아의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 관속으로 로그인했을 뿐이다. 어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 나를 통하면 항상 들을 수 있다. 아, 아니 그렇다면 예. 이게 무슨 샤먼처럼 빙의한 건가요? 예, 막 비슷한 거예요. 아, 네. 이용 여사가 꿈에 나타나 내 딸이 우매해 아무것도 모르고 슬퍼만 한다 면서 이런 뜻을 전해달라고 했다. 이 러브레터로 말미암아 각하는 이분과 불덩이처럼 뜨거운 불지옥 같은 청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열병으로부터 얻어진 교훈이 바로 사랑을 취하되 정죄하지 않는다. 각하의 첫사랑의 아내가 6명이고 이름도 7개였던 것과 같이 6명의 남자 사랑을 하되 7시간 이상 사랑한다. 이런 원칙을 항상 고수하고 계신 겁니다. 그 6명의 남자를 우리는 한나라의 환관 십상시에 대비시켜 육봉상시라고 합니다. 육봉은 상시 대기 중이란 말이죠. 야, 난 진짜 무섭다 이제는. 야 이거 어떻게 해 진짜. 아니 삐처리하면 돼요. 이거 많이 해. 어? 삐처리하면 아무도 못 알아줄 것 같아. 아, 어쨌든 뭐 그래요. 그럼 예. 다 처리해 일단 삐처리해요. 예. 그래 일단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가 살고 보자. 아, 자, 예.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그런데 말이죠. 가끔 예. 각하 능력, 각하를 보시면, 각하를 보면 꼭 책임져야 되는 대통령 자리에 있으시잖아요. 예. 근데 이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는 신묘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대단한 능력. 예. 이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무게가 가벼워서 먼지처럼 풀풀 날리는 죄에서부터 짊어지고 있으면 어깨가 탈구되고 아킬레스건이 잘리는 2톤짜리 죄도 전부 가지고 가셨습니다. 원조 각하가 나라를 통째로 훔쳐가는 것보다 더 일사불란하게 우리의 죄를 허락도 없이 훔쳐가셨습니다. 각하는 일찍이 당명을 새누리로 지으셨습니다. 그 이름은 각하의 첫사랑에 남기고 간 유지를 받들어 지은 이름입니다. 새누리 바로 신천지. 그렇습니다. 우리 각하는 주 예수님의 복음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땅으로 우리를 령로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훔쳐간 것처럼 대한민국 인간들이 지은 죄를 모두 신천지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을 위해 쓰나미를 일으키고 핵폭탄을 던져 불타게 하고 홍수로 물에 빠지게 하는 주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면 여러분의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악한 죄악과 책임에서 오직 주 예수만이, 오로지 주 예수만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겁니다. 수많은 청년들의 후장에서 창자를 탈장시킨 고문 기술자 이근안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 잠깐만 형, 얘 또 형이 질문 쓰기 전에 답 썼어. 아니 그래 각하가 죄를 지고 가셨어. 예.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그 죄를 주 예수한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박세롬이도 폭주를 하고 이런 와중에서 어떤 분 그 게시판에 그런 말 쓰신 분이 계셨어요. 아, 네 맞아요. 그럴 걸 너는 왜 폭주 안 하냐. 제가 여기서 지금 정색을 안 하면 우리는 방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드네. 예전에 제가 가업고를 왜 하고 싶어 했냐면 영진공에서 맨날 2위 쳤거든 내가. 그래서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가업고를 했는데 더 미친 놈들이. 이거 미치겠네 이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아 오늘도 두려운 복음이네요. 오늘은 진짜 놀랍다. 오늘 두려운 복음 갖고 어떤 빡가능의 구속을 꼭 빡가능만 해주세요. 저희는 네, 네, 저희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이런 놀라운 복음 안고 선물 같은 이 시간 마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슝. 자 오늘 바른말 고운말은 또 제가 아닙니다. 아, 오랜만에 굉장히 또 유명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오늘은 누군가요? 오늘은 이 사람 전문 분야입니다. 자 오늘 모실 분은 예언가 달리의 딜도 바토를 이어받아 역사상 세 번째 예언가이자 아랍 세계를 기독교의 공격에서 구원해준 십자지군 전쟁의 영웅이자 72명의 처녀들과 천국에서 갱뱅을 하루 세 번씩 즐기시는 홍암내 파워 유저이자 방송국 알자지라의 최대 주주 바로 알유두 자위르 살라딘 님이십니다. 알라 산다 살라딘 님. 안녕하세요. 유두 자위르 살라딘입니다. 오늘 수업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죄송한데 성함이 어디 되신다고요? 유드 자위르 살라딘입니다. 비급 연예인도 옵니다. 아. 이 고급 리조트에서 즐기고 이 갱뱅을 합니다. 근데 아직 홍암넷은 그런 건 못하고 있잖아요. 자 갱뱅 여기서 말하는 갱뱅이란 다수의 구멍을 가진 멀티탭에 전기 코드를 뺐다 꽂았다 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여러 개의 멀티탭에 여러 개의 코드가 한데 모여 이리 꽂았다 저리 꽂았다 전원을 껐다가 켰다가 하는 일련의 작업을 일컫습니다. 이때 멀티탭과 전기 코드의 피복은 전부 벗겨져 있어야 하며 가끔은 멀티탭 구멍에 여러 개의 코드를 꽂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한 개의 코드에 여러 개의 멀티탭에 달려들어 코드를 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무규칙에 가까운 자유도가 가장 높은 플레이 중에 하나입니다. 스타크래프트로 치자면 1대1대1대1대1대1 프리포로 올 모드도 같이 있고요. 팀플레이도 같이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동맹을 맺었다가 끊었다가도 하고 갑자기 빈집터리를 하기도 하고 센터를 먹었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치기를 당하는 가장 현란한 전쟁의 양상에 가능한 무지갯빛 가장 극적인 플레이입니다. 한국에서는 전직 대통령들의 자식이나 재벌 3세 혹은 미즈메도균에 감염된 엘리트들이 뽕이나 코케인을 곁들여 고급 리조트나 별장 등에서 즐깁니다. 이럴 때 보통 멀티탭은 모델들이나 연예인들이 들고 있습니다. 거의 없다님의 주요 검색어기도 합니다. 아니 진짜 나는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아니 야 너 어떻게 참았니 그동안. 아우 갱뱅. 아유 마이 갱뱅. 아 잘 들어봤고요. 두 번째 또 있었죠. 예. 홍암넷 회원들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산하기관 귀갑결속 귀갑결속의 대표 유모 없다입니다. 네. 귀갑결속. 네. 둘은 많이 쓰면 딱딱해져서. 네. 이거 그래. 다음 주 바른말 고운말 이거 나와야 돼. 예. 귀갑결속. 귀갑결속 뭔지 몰라나? 몰라나. 귀갑결속. 여기서 말하는 귀갑결속이란 단어 자체로 풀이해 본다면 귀두 귀자에 갑갑할 갑자 매질 결자 속자야 속자로서 귀두가 무언가에 의해서 갑갑한 상태로 오랜 시간 붙들려 있다가 갑자기 솟구치는 유전같이 굉장한 결실을 맺은 후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허탈감에 방금 전에 했던 행위를 속죄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야, 야 너 예. 써봐. 너, 야, 너 한 자로 써봐, 씨발. 야, 이거 다 써봐. 아, 미친놈, 진짜. 귀도 귀자가 세상에 어딨냐. 아, 죄송합니다. 아, 농담이었습니다. 다시 제대로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거북이 등껍질 모양으로 밧줄을 묶는 말입니다. 연인끼리 흔히 할 수 있는 매듭짓기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디 연인들끼리 흔히 볼 수 있어. 쉽게 말해 밧줄로 사랑하는 여인을 묶는 겁니다. 그냥 묶는 게 아닙니다. 특정 신체 부분을 매우 도드라지게 부각시키면서 묶는 스킬입니다. 보통 이럴 때 유두나 도끼가 부각되게 묶습니다. 부각된 부위는 더욱 붉은 핑크빛으로 피가 몰려 도드라지고 이 압력에 의해서 툭 튀어나오니 훨씬 더 강한 마찰 쾌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본디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양하여 이런 구속감을 묶였을 때 구속감을 느끼면서 흥분하는 빠까는 있고요.
가죽으로 된 구두나 쇠사슬로 된 채찍으로 이 구속당한 바 가능의 특정 부위를 예, 신체 기구나 이 신체나 기구나 어떤 바람으로 어떤 액체로 아니면은 뭐 촛농 같은 걸로 괴롭히면서 쾌락을 느끼는 박세롬이가 있습니다. 아, 야, 세롬이가 거기서 왜 껴? 그래, 신체 잘못 기구. 알았어. 아, 반대인가요? 반대. 야, 그럼... 이상 바른 말 고운 말 마치고 저는 가보겠습니다. 유두 자유르 살라딘이었습니다. 야, 너 이슬람한테 무슨 악감정 있냐? 아까는 다 죽여야 된다 그러더니만. 그래요. 아, 잘 들어봤고요. 다음 광고 네. 특집 가야 되는데. 본 방송을 편집하다가 갑자기 급동이 마려운 관계로 이분은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